진짜 엄청난 분들이 왔어요. 이제 먼저 시간 내서 실수합니다. 가자 가자. 아, 이제 해줄 일 끝나니까 비가 막 쏟아져요. 이렇게 잡았어요. 철수합니다. 물을 다 말아야 되는데? 응? 여기다 다 말아서 올라가야지. 안녕하세요. 부부가 바다로입니다. 오늘 저희 부부가 온 곳은 성문방 주제고요. 바지락 좀 캐러 왔습니다. 어제 꽃게를 하고요. 오늘은 바지락 좀 캐려고 2차전 들어갑니다. 냉동고에 바지락이 떨어져서 오늘 바지락 좀 먹을 만큼 캐고 철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낮에도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오늘은 성문방 주제에서 열심히 바지락 캐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지락이 달아요. 근데 잔 거는 이제 살려주고 먹을 만한 걸로 할게요. 여기는 뭐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파서 하시면 됩니다. 바지락은 성문 진짜 많아요. 봉이도 필요 없어요. 손으로 그냥 해요. 손으로. 손으로. 아, 이런 거는 크다. 어, 그건 좀 사이즈 크다. 봉이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만 해도 나와요. 바지락은 진짜 많아요. 조금만 캐면은 어느 정도 먹을 만큼 캐니까. 살짝만 걸어놓으면 바지락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큰 것만 골라서. 두 손으로 캐면 빠른데 한 손에 그 카메라 들고 있으니까. 금방 캤는데 벌써 이만큼 캤어요. 이렇게 사람은 여기다 바지락 캐고요. 이번 모래성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번 모래도 갔다 올게요. 벌써 엄청난 만들이 와서 바지락을 캐고 있어요.
이번 모래턱이 왔는데 이번 모래턱에는 뭐가 나오는지 한번 기억해. 이번 모래턱은 완전 모래예요. 모래. 이번 모래턱에는 바지락이, 이번 모래턱에는 바지락이 없어요. 3번 모래턱으로 갑니다. 이번 모래턱으로 지금 갑니다. 발에 발 떡소개가 박았는데 안에 쭈꾸미가 들었어. 발에 뭐가 발 지금 여기는 발에 뭐가 소라나 떡소개나 발치면은 여기 꺼내면은 쭈꾸미가 들어있어요. 일단은 쭈꾸미는 들어가 있어. 한번 모래서 왔는데 겨우 요만한 소라 나오네. 들어가. 모래턱에는 바지락은 없어요. 모래턱에는 바지락은 없어요. 자, 일단 3번까지 와서 3번 찍고 나가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주변에서 바지락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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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바지락이 오 소라도 있어요. 오, 바지락 캔데 소라가 나오네요. 일단 하나 보고. 바지락 캔데 소라가 나오네. 여기는 나오면 사이즈가 좋은데. 많이 안 나와서. 나오면 사이즈가 좋아요. 먼저 엄청난 분들이 왔어요. 이제 먼저 시간 돼서 실수합니다. 가자 가자. 아, 이제 해줄 일 끝나니까 비가 막 쏟아져요. 이렇게 잡았어요. 실수합니다. 물을 담아놔야 되는데? 응? 물을? 여기다 담아놓고 올라가야지. 오늘 낚시 많이 잡으셨어. 오우.